시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 반복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킹덤직 수업을 하다 보면 같은 노래가 한세번 혹은 많게는 한네번 정도 수업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좀 비슷한 악기들을 조금 더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 유아들에게는 반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거의 반복적인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어떤 반복의 패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통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을 닦고 뭐 식사를 하고 뭐 어머님들 뭐 화장을 하고 또뭐 외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늘상 반복이 되죠. 우리 아이들 역시 뭐 이제 아주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엄마 젖을 먹었다가 또는 우유를 먹었다가 또뭐 잠에 들었다가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줬다가 뭐 하루의 일과들이 나름의 패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뭐 잠에 들 이제 목욕하고 잠에 들고 뭐 이런 생활들을 우리 인간들은 정말 갓난아이 때부터 어떤 반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음악에서도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클래식 작품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 작곡을 할 때는 어떤 주제 선율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기, 작게는 동기에서 조금 긴 주제의 어떤 그 악절을, 악구를 좀 이제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작곡가가 엄청나게 고심을 하면서 굉장히 긴 교향곡까지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감상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좀 듣고 있다 보면 이거 비슷한 멜로디가 이거 들었던 멜로디인데 저게 앞에 나왔었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 이 안에 어떤 반복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고 음악이 써지게 되거든요. 간단한 예로 아마 다들 아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지금 악보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 운명 교향곡의 첫 구절의 악보를 딱 보시면 빰빰빰빰 빰빰빰빰 베토벤이 이 운명 교향곡을 작곡할 때첫 번째 주제를 삼았던 동기가 이 간단한 네 개의 음절이에요. 네 개의 음. 딴딴딴딴 요거 하나가 딴딴딴딴 그 다음에 보면 음의 위치만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따다다다 따다다단 따다다 이런 식으로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또그 음영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그곡 초반에 한 번에 볼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유아들에게는 왜 반복이 중요할까요? 우리 유아기에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발달을 하고 신경세포들이 연결하는 어떤 시냅스, 연결관들이, 연결고리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이 두뇌 안에 어떤 신경망이 형성이 돼요. 이 신경망이 안정되게 형성이 되고 발달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 신체나 정서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신경이 명령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안정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런 반복의 개념은 좀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신경망이 형성되도록 돕는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노출하게 되면 아이들은 뭔가 여기에서 패턴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롭고 이것도 새롭고 이것도 새롭고 하면서 그냥 새롭게 계속 그냥 자극을 받게 되는데, 보통 유아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려면 2천 번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킨더문직 수업에서 2,000번까지 당연히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노래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t's our time to sing together. 이 노래는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우리 헬로우송이에요. 18에서 30개월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내내 듣게 되는 노래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도 하죠. 이런 노래가 활동을 시작할 때 모두 앉아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면서 이 안에서 나름 다시 한번 그 반복된 자극을 받으면서 이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 수업 우리가 어떤 그 리추얼처럼 루틴하게 반복하는 음악들 안에서는 좀더 강렬하게 아이들의 그 신경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활동들을 매수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안에 약간의 베리에이션 같은 변화도 필요하고, 당연히 새로운 자극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노래가 한세 번, 네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킨더뮤직 수업 안에서는 같은 노래가 세 번, 네번 정도 이제 3주 또는 4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간단한 베리에이션처럼 뭐 악기가 변화가 된다든지, 어떤 활동 자체가 악기 연주에서 신체 활동으로 약간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그 연결, 음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좀 다양한 변화들을 좀 시도하고 있지요. 요 안에서 아이는 아는 건데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신경망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자극을 받았을 때 뇌가 세팅됐던 어떤 그런 반응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음형이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두 번째 반복해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이 음형과 이 화성이 또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여졌었는데, 또세 번째에서는 이것의 뭐이 음악의 어떤 뭐 박자 개념이라든지, 이 안에서 뭐 가사가 어땠다든지, 이런 새로운 자극들, 새롭게 이제 이 아이한테 접수가 되는 자극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런 신경세포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신경망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뭐또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아 수업에서 보통 오르프 악기라고 칭하는 많은 이런 유아 악기들 보면 주로 쉐이커, 뭐 쉐이커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쉐이커 류의 악기들, 또벨 종류의 악기들, 또 블럭 종류의 악기들, 뭐 스틱 류의 악기들. 보통 악기군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쵸? 보면 뭐 드럼 종류의 악기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조금 더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군 안에 몇 가지 악기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접하는 악기가 에그 쉐이커죠. 자, 에그 쉐이커는 지난달에도 수업할 때 에그 쉐이커가 나왔었고, 이번 달 수업할 때도 에그 쉐이커가 나오고, 또 다음 달 수업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한 3년 후 수업할 때도 에그쉐이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에그쉐이커라는 악기를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신기해하죠. 이거 뭐지? 말을 물론 못하더라도 우리 갓난아이들 수업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흔들어보고, 심지어 입에도 대고 뭐 이제 두드려도 보고 여러 가지 악기 탐색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다음 주에 또 에그쉐이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아는 거니까 시시해, 이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새로운 악기처럼 그 악기를 막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의 기억을 잊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지난주에 이 악기를 보았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이랄지, 또는 어떤 뇌에서 명령했던 어떤 반응이랄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에 다시 한 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 악기로 이렇게 흔들어 봤었다면 이번에는 어깨를 두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각해 내는 거죠. 또 이렇게 뭐 어깨를 뭐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방법을 늘뭐 달리하는 거를 쌓는다라는 포커스는 아니고요. 어쨌든 똑같은 소재의 어떤 악기나 교구들도 아이 뇌에서 새로운 거를 접했을 때보다 익숙한 것을 만났을 때이 위에 좀더 어드밴스된, 좀더 발전된 어떤 접근으로 뇌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들을 접근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유아기,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 반복을 통한 자극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서 차곡차곡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약간 좀 성인적인 두뇌를 사용하는 어떤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오면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면서 또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경망의 형성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의 시기 단계까지는 적당한 반복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자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킨더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악 활동들은 정말 그 고마운 것이 우리가 같은 종류의 악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음악이 바뀌죠. 음악이 바뀌기 때문에 음악의 당연히 조성도 다르고 박자도 다르고 또 연주하는 악기도 다르고 노래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그 편곡을 하기 위한 악기 편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또 악기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새로운 그 음악으로 또 새로운 자극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킨더뮤직을 하는 7, 8년 동안 킨더뮤직을 시작해서 영차일드로 졸업을 하는 순간 동안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기하급수적인 새로운 자극을 또 함께 받고 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음악 활동과 함께 다양한 자극을 받고 있는가 하는 만족감을 또 어머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반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간혹 이런 베이스를 잘 모르고 유아 수업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은 저거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번주에도 또저 음악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아기에는 반복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